안녕하세요. 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관악산의 사당능선인데요. 자우남능선으로 올라가서 사당능선으로 하산하는 이 코스가 관악산 최고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코스는 사당능선으로 올라가는 코스고요. 자우남능선으로 내려가다 보면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들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원암 코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침묵의 얼굴 쪽이 있고, 제가 오늘 올린 쪽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올린 쪽이 거리도 한 1.9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가파르지만, 연주대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낙성대역 4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앞에 GS 주유소가 있고요. 이 주유소를 끼고 돌면, 바로 앞에 마을버스 2번을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유전공학 연구소에서 내려서 위쪽으로 좀더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산하면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유전공학 연구소에서 내려야 돼요. 처음에 입구를 잘 찾아야 되는데요. 301동 제1공학관 옆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이 유해진 학술 정보관. 여기가 301동이고요. 이쪽에 자우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로 올라가면 금방 연주대에 갈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 임도가 자우남까지 이어져 있는데 경사가 좀 가파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오른쪽이 자우남 가는 길이고요. 왼쪽으로 가서 화장실 있는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고 벌써 고도가 290, 300m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을 세지 말고 왼쪽으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오른쪽은 자우남 다른 쪽 길이에요. 이렇게 밧줄이 있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기 워낙 길이 많기 때문에 밧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한 10분 좀 넘게 왔는데 벌써 고도가 350m고, 아, 바위들이 너무 멋있어요. 역시 관악산은 이 바위 너무 멋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바위길을 올라가면 돼요. 길이 워낙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길이 이렇게 있는데, 좀더큰 길로 가면 될것 같은데, 간 흔적이 있는지 좀 보세요. 이 길로 쭉 올라갑니다. 아, 얼마 안 올라왔는데 건너편에 삼성산이 멋있게 보이고 있고요. 올라갈 때는 길이 워낙 많은데 어느 길로 가도 어쨌든 정상으로 다 가니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길을 잘못 들면 다른 데로 나와요. 근데 올라갈 때는 어차피 정상으로 가니까. 올라갈 때는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쪽 길로 해서 옆으로 타고 돌아갑니다. 전 내려올 때도 이 바위를 굉장히 좋아해요. 엄청 큰 마당바위인데, 경사면을 내려올 때도 기분이 좋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바위를 걷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왔고요. 아까 왼쪽 길로 갔으면 여기 넘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같지만 좀 편하게 올라가려면 돌아서 가면 됩니다. 바위길도 제가 좋아하는 바위길. 내려올 때 되게 재밌는데 겨울엔 여기가 너무 얼어 있어서, 아, 눈 오거나 겨울에는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좋고요. 여기가 이정표상은 제3왕관바위, 제3왕관바위라고 부르는 곳인데, 전쪽으로 갈 거고요. 이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올라오면 침묵의 얼굴 바위가 있습니다. 그쪽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제가 간 곳이 제일 빨라요. 이 자우남능선은 이런 길을 올라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려갈 때 훨씬 위험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항상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항상 더 위험해요. 자, 이제 옆에 학바위 능선도 보이고, 삼성산은 약간 멀리 보이고요. 요게 제3왕관바위입니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항상 내려갈 때 쉬는 곳이에요.
넓죠. 자,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간이나 밧줄을 만나면 제대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오남 국기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에 어떤 어르신이 계셔서 신경 쓰이지 않게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 국기대 위에서의 연주대 모습입니다. 연주대로 가겠습니다. 자, 등산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만에 자오남 국기대에 올라갔다 왔고요. 이제 연주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도 통과하면 좋다고 해상굴바위라고 하는데 여긴 너무 통과하기가 쉬워요. 원래 그 통과하면 좋다는 해상굴바위는 팔봉산에 있습니다. 이 길을 초보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는 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빨리 연주대로 올라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건 괜찮지만 내려갈 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난간이 보이죠? 이 난간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길에 겁을 안 먹어야지 자오남 등산을 멋지게 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바위로 바로 올라가도 되는데 오른쪽을 살짝 돌면 밧줄하고 난간이 나와요. 이렇게 밧줄하고 이렇게 난간이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루트입니다. 이 길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정상 부근에 계단을 만나면 정상에 거의 다 온 겁니다. 이제 자, 저쪽이 수영장 능선이고요. 저 뒤에가 사당 능선. 연주대 다 왔습니다. 아, 날씨가 꽤 좋네요. 내일은 공룡 능선을 가야지. 연주대 전에 마지막 난간입니다. 자, 연주대 629m에 왔고요. 버스에 내려서 유전공학 연구소에서 54분 걸렸네요. 그만큼 이쪽이 가까워요. 자, 이쪽은 용만 능선 쪽. 그리고 저 뒤는 청계산입니다. 관악산의 상징이죠. 자,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사당 능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렇게 왼쪽이 사당 능선, 오른쪽이 용만 능선입니다. 이 아래쪽 바위 두 개가 자매 바위예요. 경치는 이쪽에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시내 전경 너무 잘 보이고 오늘 날씨가 꽤 맑아요. 내일은 더 맑다고 하는데 내일이 기대됩니다. 자, 이 횃불 바위를 지나서 관악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당능선에서 이쪽이 또 꽃이죠. 관악문입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면 안반 계곡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관악사 그리고 과천 향교가 나와요. 그리고 이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용마능선, 용마 북능선 쪽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사당역으로 가는 사당능선이 나옵니다. 자, 정상 부근 첫 번째 헬기장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헬기장까지 가면 사당역까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자, 연주대가 보이고요. 저쪽은 파이프 능선, 그리고 사당 능선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당바위까지 왔습니다. 마당바위에서 보여지는 서울 시내 풍경. 저 멀리 북한산도 오늘 잘 보이네요.
저희 북한산 도봉산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에 수락산도 보이고요. 잠실 쪽 청계산 쪽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마바위고요. 하마바위를 이렇게 보면 똥강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낙성대 공원 쪽이고요. 사당역은 이쪽으로 바로 직진해서 갑니다.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관음사 국기대인데 이 아래쪽 헬기장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 선유천 국기대가 있습니다. 국기대의 암릉이 너무 멋있고요. 이 암릉길을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탁 트인 선유천 국기대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선유천 국기대입니다. 저쪽이 관음사 국기대고요. 여기 전망이 제일 좋아요. 자, 다시 헬기장에서 왼쪽으로 해서 관음사 국기대로 갑니다. 아이, 길도 너무 예쁜데 사실은 이렇게 하산할 때 길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려워요. 하산할 때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트랙을 꼭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자, 관악산은 높지도 않은데 절경이요. 언제 와도 멋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이렇게 계단을 꼭 찾아야 돼요. 이 계단만 찾으면 나머지 길은 조금 쉽습니다. 아, 건너편도 너무 멋있고. 관음사 전망대고요. 굳이 전망대에서 안 봐도 내려가면서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관음사 국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관음사 국기대인데요. 이 왼쪽이 좀 쉬운 길이고 이 국기대를 넘어가면 좀 가파른 길이라 초보자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게 관음사 국기대.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내려갈 건데 위험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아까 제 계단 쪽으로 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쪽 길은 이런 길이라서 조금 등산하신 분들만 내려가시기 바라고요. 올라올 때는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가 문제죠. 자, 이게 굉장히 내리막 경사가 심한데 이런 길을 조금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야 하산길이 안전합니다. 사실 발만 잘 디디면 어렵지 않은데 초보자들 좀 겁이 나니까 대신할 필요가 있겠죠. 아, 이 왼쪽 길이 아까 편한 길로 오면 계단길로 해서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으로 관음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체육센터까지 오면 등산은 끝난 거고요. 직진해서 내려가도 되지만 이쪽으로 관음사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관음사고요. 네, 전래도 이쁘지만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셔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등산하기 전에 주차할 곳이 좀 있어요. 오늘은 자리가 없네요. 자, 이제 관음사를 나가고 있고요. 이쪽에 나가면 이제 화장실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산하면 괜찮고요. 시간은 2시간 10분 좀 넘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쪽에는 관악산에 잘 없는 먼지 털이기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당역에 왔고요. 일회일산 등산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